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승차권 정보를 SNS에 공유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차 승차권 정보를 SNS로 공유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렐톡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 앱 실행 후 우측 하단 승차권 확인 메뉴 클릭하겠습니다. 결제한 승차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일정 공유 클릭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친구 목록 또는 채팅 항목에서 공유할 항목을 체크합니다. 체크했으면 우측 상단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선택한 사람 또는 그룹 채팅창에서 열차 승차권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공유됩니다. 해당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열차 번호, 날짜, 출발역, 도착역, 출발 시간, 도착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차 승차권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